찬송가 510장 예전 찬송가 276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부르심으로 5월 2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평강교구를 섬기시는 송상교 집사님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불러주시어 오늘 하루의 시작을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출발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높으심을 경외하며 찬양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였는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죄 없고 깨끗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우리 죄의 구덩이에서 헤매었을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항상 의심과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주님의 날개에 꼭 품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들은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어긋난 행동을 얼마나 많이 행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은 그 크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품에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니 그 은혜로 인해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항상 자각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를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 프라미스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선교의 선봉장이 되어서 우리 어린 영혼들을 우리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게 하였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 사역을 위해 이번 여름 말레이시아로 떠나는 선교팀을 축복하시옵고 그 팀원들이 그 선교의 의무의 막중함을 항상 염두에 두고 모든 일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모든 준비와 여정이 우리 주님 축복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이 항상 넘치는 선교 여행이 되게 하옵소서. 여기 남은 우리들은 기도와 물질로 그들을 후원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번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장경동 목사님의 부흥성회로 인해 우리들의 신앙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며 재무장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되어 다윗의 담대함과 솔로몬의 지혜를 본받는 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우러러보는 가정이 되어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업이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이 항상 차고 넘쳐 그 축복을 나누어주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어서 우리가 힘과 용기와 평안을 얻어 우리의 삶이 더욱더 기름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잔잔한 평안을 우리의 영혼에 허락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3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다 함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허연행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실 터인데 이제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벽에 집을 나서면 사방이 어두컴컴하고 그래서 불을 자동차에 불을 켜고 그래야 앞이 보이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미 밖에 나와보면 환합니다. 그래서 이거 명칭을 새벽기도에서 아침기도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시사철 변함없이 또 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또 주님과 만나고 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마치 낙타가 무릎을 꿇고 주인이 그 등에 짐을 얹어주기를 기다리고 또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 다시 한번 낙타가 무릎을 꿇어서 수고했다. 또 그 등에 하루 종일 얹혀졌던 그 짐을 또 이렇게 내려주듯이 하루의 출발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우리 주님이 앞서가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대신 싸워주시면서 목적지에까지 넉넉히 이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영화는 옛날 영화와 달리 이렇게 3D이라고 해서 좀 굉장한 그 생생한 효과를 더 많이 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3D 영화를 제대로 감상하려면 이 맨눈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특별한 안경을 이렇게 하나씩 나눠줍니다. 그럼 그걸 쓰고 이렇게 보면 마치 내가 그 현장 속에 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막 강이 흐르면 그 강물이 막 나한테 튀는 것 같고 이제 이런 현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지금까지의 그 영화는 밋밋해서 못 보게 되는 이제 이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가는 곳마다 이제 다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 또 뭐 성경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보면서 우리는 이제 세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로 지리, 두 번째로는 그 땅에서 있었던 역사, 성경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고 또 교회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신앙적인 의미죠. 신앙. 이 땅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지리, 역사,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어떤 신앙적인 의미 이런 세 가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행하면 정말 그 여행이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어요. 물론 단체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좀 여유가 별로 없죠. 뭐 좀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빨리 차에 타라 그러고 빨리 다음 장소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미리 우리 교회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가기 전에 미리 다 이렇게 지리도 공부하고 또 역사도 공부하고 이 두 가지는 미리 공부를 하고 가야 돼. 그래야 현장에 가면은 이제 신앙적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도 듣고 메모도 하고 그러면 정말 마치 그 밋밋한 영화를 보다가 그렇게 3D 영화를 볼 때 그 생생한 감동이 더하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건이 있었던 그 지리, 역사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바로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그 장소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소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진 그 특별한 장소입니다. 지금도 이 장소는 보존돼 있습니다. 물론 꼭 이 장소가 그 장소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고증으로 볼 때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이 건물, 이 지역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성경에 보면 크게 한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최후의 만찬이 있었고 바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섬김의 극치였습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신이나 임금이나 권세자들은 말로는 뭐 백성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 이렇게 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들은 다 이렇게 예배를 받습니다. 추종자들에게 예배를 받아요. 그리고 그 대가로 무슨 축복을 이렇게 준다고 말들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높은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서민, 평민, 보통 사람들이 사는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내려와서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노예들이나 두르는 그 수건을 허리에 질끈 동여매고 자세를 낮추고 그렇게 자기가 통치하는 백성들의 발을 닦아주는 그런 임금은 우리나라 역사에도 없었습니다. 세계 어느 역사에도 아마 그런 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상한 섬김의 현장이 바로 이 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세계를 진동시키는 놀라운 사건이 그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많은 분들이 이거 따로,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사건 따로,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따로 이렇게 별개의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완전히 따로 국밥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연이 아닐 텐데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럴 만한 이유가 반드시 거기에 있는데 하필이면 왜 이 오순절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때 그 현장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을까? 예수님께서 자세를 낮추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바로 그 현장에 성령이 임하신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 것인가? 어저께가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펜테코스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러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시점부터 계산하면 40 플러스 10 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펜테코스트, 이 말이 바로 50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어제는 전 세계 교회가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을 환영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또 어제 한국에서 오신 우리 김승욱 목사님 1부와 2부 예배 그리고 오후에 1시 반에 영어 예배까지 또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기쁨으로 강림하신 장소가 바로 예수님의 섬김의 현장이었다. 거기서 어떤 메시지가 오지 않습니까? 사건 자체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무슨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이 섬김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수록 우리는 더 높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은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수록 우리는 더 낮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말로는 뭐 이렇게 살고 싶다고 우리가 말은 얼마든지 하지만 기왕이면 남을 이렇게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는 게 더 좋죠. 우리는 그걸 원해요. 그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이에요. 이해가 되시는 분들, 공감이 되시는 분들만 아멘. 물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지만 우리가 속에서부터 그런 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좀 이렇게 썰브해 주기를 원하고, 누가 좀 대신 좀 이렇게 해 주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방향이고 자연스러운 욕망이고 자연스러운 기대입니다. 근데 서로가 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들 이렇게 앉아있고 아무도 일어나서 뭐 섬기려고 하지 않을 때 거기서부터 이제 갈등도 생기고, 왜 너는 가만히 있냐, 그러면 또 왜 누구는 일만 하고 누구는 대접만 받고,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래서 싸웠잖아요. 자매인데도 한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으려고 그러고 한 사람은 또 부지런히 일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왜 나만 이렇게 바빠야 되냐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시면 임재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서 이제 섬김이 좋아지게 되고, 섬기는 게 너무 기쁘고, 전에는 섬기는 게 너무 귀찮았어요. 나도 좀 쉬고 싶은데, 나도 좀 대접을 받고 싶은데, 나도 좀 남이 갖다 주는 음식을 먹고 싶은데,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내가 일어나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은 그거는 내 인격이 갑자기 훌륭해져서가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수록 더 낮아지게 되고, 성령 충만할수록 목이 더 뻣뻣해지고 권위를 내세우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어제 역사적으로 성령이 오셨고 이제 오늘부터는 성령 강림 이후를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이제부터 이제 우리의 숙제이고 과제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어떤 파워, 에너지, 어떤 것이 아니고 성령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따로 생각해.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선물, 능력, 파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비인격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령 하지 말고 성령님 하면 그 성령의 인격성이 좀 이렇게 다가오니까 훨씬 성경적으로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한 번 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굿모닝 성령님. 전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에게 인사합니다. 저는 잘 잤는데 성령님은 어떠셨어요?
제가 자는 동안에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불침번을 서주셨죠. 감사해요. 성령님, 제 안에 계시는 게 어떠세요? 많이 불편하시죠? 때로는 냄새나고요. 참 좁고 이 광대하신 분이 이 좁은 내 안에 이렇게 찾아오셔서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니까 저는 좋은데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해요. 이 밴댕이 소갈지만한 이 좁은 공간에 그 온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이렇게 거처를 정하시고 이 몸뚱아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니 참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도 의논하고 저런 일도 의논하고 이게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영이십니다.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 속에 시작하신 그 구원의 착한 역사를 마지막 날까지 이루어주시는 고마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는 또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도 능력도 도움도 하늘의 놀라운 권세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흑암의 세력이 여러분의 가는 길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우리를 또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이십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이지만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성령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령님 이럴 때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결정하는 게 좋을까요? 의논하면서 나아갈 때 베스트 웨이를 가장 좋은 길을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간에 기도해 드려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멕시코 에클레시아 팀들이 어젯밤에 33명이 이제 장도에 올랐습니다. 이번 에클레시아는 좀 특별합니다. 한국인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멕시코에 가서 문화와 언어가 다른 그 현지인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물론 이번에 도우미들이 이제 이렇게 중남미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 많은 분들이 자원하시고 그래서 이번 에클레시아는 100% 다 이렇게 스페니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또 그 섬김의 현장에 달려갔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이 섬기셨던 그 현장에 성령에 충만하신 강림이 임하였던 것처럼 이번에 섬기러 간 그 멕시코 에클레시아의 현장에 동일하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문화와 언어를 초월하시는 바람과 같은 영이십니다. 이번에 그 성령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고스란히 나타나서 이번에 다녀오신 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생생한 그런 역사를 그분들이 간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현장에 임하시는 동일하신 성령의 위로와 은혜와 축복이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모든 범사와 이 재단에도 동일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아침과 모레 아침 이틀 새벽은 또 최창업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한국에서 목회를 아주 오래 하셨던 분이시고 최근에 은퇴하셔서 맨하탄에 지금 자녀가 맨하탄 성전에서 봉사하고 계신데 우리 자녀들 방문을 하러 이제 오셨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도 잘 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마 옛날 얘기도 좀 들려주실 거고 또 아주 목회를 오래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또 내일 새벽과 또 모레 새벽 이틀 동안 전해 주실 것입니다. 하루하루 위로부터 주시는 만나를 힘입어서 오늘도 섬김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나이에 벌써 세상을 떠난 이들도 많고 지금 이 시간 병상에서 또 하루를 맞이하는 사람들도 참 많은데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의 축복을 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자리에 나와 또 찬송과 기도로 새벽을 깨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하루 이제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렇게 살아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아직도 높은 곳에 있습니다. 좀 더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아직도 우리가 육성이 남아서 인간의 냄새가 아직도 많이 나서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아직도 내가 주인일 때가 많아서 주님, 아직도 갈 길이 먼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겸손하게 말씀 앞에 그리고 주의 제단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의 인도를 기다립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 안에 기쁨으로 충만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주변을 돌아보아 주의 이름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낮은 자세로 섬기며 도와주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 안에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간에 또 멕시코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펼쳐집니다. 성령께서 디자인하시고 성령께서 기획하시고 성령께서 진행하시는 일이기에 이번에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이번에도 놀라운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는 33명과 배후에서 기도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한 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잘 섬기게 하옵시고, 또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곳에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또 축복하여 주시어서 건강한 몸으로 그리고 참으로 더 새로워진 믿음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향기로운 첫 예물을 드린 손길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늘의 책에 기록하시며 우리의 삶이 감사에서 감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말부터 시작되는 장경동 목사님 특별 초청 집회에 하나님 주실 은혜를 벌써부터 기대합니다. 이민 생활에 고달픈 많은 심령들이 이번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서 주님을 모르던 이들은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알았지만은 낙심 중에 있던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신앙의 전환점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직도 정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게 하시고 저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게 하시고 저들의 손을 끌어당겨 은혜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우리의 삶의 전폭을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를 정돈하시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멕시코 에클레시아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정정숙 권사님 어제 발목을 잠깐 삐끗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로 만져주셔서 섬기는 일에 지장되지 않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36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많은 청소년 우리 자녀들과 또 어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의 후반전,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몸이 약하고 또 정신적으로 번민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계속되는 그 사명의 역사, 이번 5월, 6월 계속해서 바쁜 일정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잘 소화해내실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을 한번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부르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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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성기로우신 주님, 오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버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주님, 오 의연장의 아버지 오순절 성령 강림 사
받고 일어난 것을 저희들이 아침에 묵상하고 섬김이 능력인 것을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은상을 거스려 아버지 하나님 섬김의 맛을 알게 하시고 주여 우리도 아버지 섬김의 자리에 즐거이 아버지 들어가게 하시고 이곳에서 아버지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뜨겁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안 된 것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은 다 태워 주시옵시고 냉랭하던 가슴들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름과 같은 성령 주여 세상에 사는 저희들로 하여금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거룩함과 화평함을 아울러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아버지의 에너지를 공급하여 주옵시오.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바람과 같은 성령이여 주님 우리의 모든 염려를 가져가 주시고 주여 근심의 구름도 몰아내 주시고 주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고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채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나기라 버리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